자, 이렇게 끈을 매달아 놓은 컵이 있습니다. 잡고 있는 끈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? 하나, 둘. 컵은 이렇게 당연히 산산조각이 나겠죠. 이번엔 이렇게 끈 끝에 음료수를 매달아 줬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걸어주고 이 음료수를 놓아주면 어떻게 될까요? 둘, 셋. 네, 당연히 음료수의 무게 때문에 컵은 떨어지지 않습니다. 이번엔 끈 끝에 이렇게 작은 너트.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? 하나, 둘. 여기 이렇게 끈이 둘둘둘둘 말려있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컵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. 떨어지는 컵이 너트를 강하게 당기면서 너트가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. 너트가 회전하면서 감긴 줄이 컵이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거죠. 이런 원리를 루핑 펜덜럼이라고 부릅니다. 저는 오늘 이걸 모티브로 해서 문과와 이과에게 대결을 붙여볼 생각입니다. 컵 대신 물풍선을 달아서 말이죠. 만약에 떨어지는 물풍선을 막지 못하면 시원한 물벼락을 맞게 될 겁니다. 과연 물벼락을 맞게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? 하나, 둘, 셋. 기카! 진짜 오랜만에 팀매치 해보는 것 같아요. 아, 팀전! 팀전 좋지, 팀전. 그치. 팀전이 재밌거든요. 오늘 무슨 게임인데요? 일단 물풍선이 걸려있죠? 그 아래에 바늘이 꽂혀있나요? 그러니까 물풍선이 떨어져서 터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. 물풍선이 끈에 연결돼 있고 그 끈은 아슬아슬하게 이 끈이 연결돼 있네요. 저 모래시계가 다 떨어지면 저 집게를 풀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풍선이 떨어지겠죠? 자기의 팀원이 저 물풍선에 맞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이 오늘의 게임입니다. 떨어지는 풍선을 손으로 그냥 이렇게 팍 쳐낸다던가 하는 파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각 팀은 이제 세 번씩 기회를 드릴 거고요.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둘 중에 누가 누우시겠습니까? 전 아이디어가 있어요. 예. 제가 지켜드릴게요. 저 믿고 한번 누우세요. 믿어도 되는 거죠? 진짜, 진짜. 괜찮아요. 물 안 들어가요. 왜 물 들어갈 생각을 벌써 하세요? 근데 이거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봐야 돼요. 3, 4, 2, 4, 1, 4. 시작! 근데 방법이 너무 많거든요? 근데 좀 멋있는 것부터 할까요? 아니면 간단한 것부터 할까요? 확실한 것부터 해주세요, 선생님. 멋있는 거예요, 멋있는 확실한 거. 확실한 거요. 기깔난 거요. 아니, 멋있고 안 멋있고가 아니라 확실한 거. 못 찾을 건데요. 그냥 예를 들어서 이거 무거운 걸 여기 묶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위에 추를 다는 거죠, 그냥. 이렇게 해서? 이렇게 해서 묶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가르치면 그거 묶고 다시 집게로 집어놔야 돼요. 이 위치는 못 옮기는 건가요? 네, 그 위치는 못 옮기는 이건 집어야지. 집어야 네. 되는 거예요. 집을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렇군요. 우리 예리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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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일단 다시 찍고요. 같이 예리하고요. 그러면은 제가 아껴둔 비장의 방법이 있는데 지금 첫 번째 바로 쓰겠습니다. 지금 네. 뭐 찬물 더움을 가릴 때가 아닌 것 같아요. 뭐 들고 오신 거예요 지금? 얇은 너트 하나 가지고 왔어요. 아니 이게 이거보다 무거워서 이게 안 넘어간다고요? 너트가 이렇게 저기 뭐 걸리는 뭐 그런 거 아닐까요? 이 줄 길이가 저거 지금 이 두 분은 이 상황을 이해를 못 하셔. 왜냐하면 물리학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에. 수대원님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아요? 맞을 것 같아요. 선생님 근데 진짜 저 믿으셔도 돼요. 저 약간 확신하거든요 이거.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. 이거 약간 필살기였는데 선생님 저 믿으시죠? 아니요. 갑니다. 3, 2, 1 야! 야! 원! 야! 아니 아니 원! 야! 우리 성공했어요. 우리 성공했어요. 잡아줬잖아요. 봐봐요. 지금 땡기면 안 내려가요. 물풍선이 탄성으로 여기까지 갔나 보다. 그게 뭐가 중요해요? 어제 터졌는데 지금. 나는 그건 안 중요하고 내 어쨌든 내가 지금 계획한 내 설계가 지금 다 맞아 들어갔잖아요 지금. 아, 잔인하다. 과학적으로는 성공했다. 이과팀 첫 번째 시도는 실패입니다. 그래서 좋은 시도였다. 이론은 그럴듯하다. 네, 그러면 이제 문과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어떤 방법을 할지 좀 고민하고 있어요. 재미없는 방법 아니면 좀 재밌는 방법? 아, 재미없게든 뭐든 할 수 있으면 하세요. 어차피 못 하잖아요. 맞아. 일단 처음에는 좀 재밌는 걸로 해야겠다. 고님. 저 믿으세요. 이론과학이랑 공상과학들이랑 달라요. 저 실전과학. 야비한 방법 쓰지 마요. 시작. Let's go. 계속 바라볼게요. 아 이거 저희 서바이벌 할 때 했던 거잖아요. 아 고객님 좋아요. 든든해요 아주 그냥. 아 그러니까 풍선이 안 터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? 맞아요.
효과가 있네. 와, 우리 다 짰나 보다. 자, 이제 떨어뜨려 줍니다. 이런 과학이랑 다르잖아요. 고은이! 실전과학, 실전과학. 고은이 지금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까? 아니, 뭐 편하게 뭐 어떻게 퍼포먼스로 뭐 해. 3, 2, 1! 와! 와! 아, 이거 뭐야? 오, 신기한데?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다. 문과팀 방어 성공입니다. 역시, 믿고 있다. 자, 그럼 이제 이과팀 두 번째 가겠습니다. 누가 누우시겠습니까? 확실한 방법 하나 더 있긴 하거든요. 아니요, 아니요, 누우세요. 아, 형이 방법 있어요? 아니, 방법 있어요. 아, 예. 떠오르는 건 없는데 이제 생각하려고요. 오케이, 수드래곤님, 믿습니다. 아니요, 아니, 믿지 마세요. 오케이, 준비되셨죠? 시작! 수드래곤님 믿습니다. 와, 이거 세다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일단 줄 찍고. 그리고 그 자석에 주렁주렁 매다는 거죠, 이제. 이미 엄청 무거운데요? 아, 근데 이거 이까치고 너무 그냥 단순하다, 이거. 묶어도 좋고. 와, 진짜 이거 자존심 혹시 괜찮으세요? 와, 이렇게 하면 시청자분들이 직불에 기대하는 거 아닐 거라 생각하긴 했잖아요. 자석에 전선을 이렇게 묶는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. 하세요. 예, 하세요. 지금 하세요. 하세요, 그냥. 하세요. 이거 타이틀 걸고 하세요, 그냥. 하세요, 네, 하세요. 네. 우리 성공했어요. 난 그거면 좋대요.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, 지금. 댓글 지금 난리 난 거 보셔야 돼요, 지금. 제가 했던 방법이 더 과학적이지 않나요? 이거는 그냥 이과적인 재료를 무게추로 썼음. 이과팀, 네. 성공입니다. 아, 했다. 멋있다. 예. 문과 두 번째 방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기대된다, 기대돼. 진짜 우리는 그 비주얼이 벌써 궁금하잖아요, 막. 아, 이거 그냥 이거 무게추 붙인 거 누가 못하냐고. 시작. 믿죠, 고님? 그럼요. 저도 참고로 자석을 활용할 건데요. 하나를 풍선에 부착하고 하나를 벽에 부착해서 떨어질 때 붙게 할 겁니다. 오. 키가 크잖아요. 아니, 위에 내 위에 무게추가 있는데요? 지금 얘네 둘이 지금 붙는 건지 밀어내는 건지 제가 모르겠거든요, 지금은. 밀어내든 붙든 고우님 안 맞는다. 혹시 자석이 얼굴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보안 마스크를 씌워놨습니다. 자. 저는 준비됐습니다. 고은이 준비됐나요? 저요? 준비될 게 있어요? 준비되셨어요? 네, 저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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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지네? 고은이! 저거. 오! 자, 문과팀 두 번째 시도 성공입니다. 아! 인정하라고 인정해. 자, 그럼 이제 이과팀 세 번째 시도죠. 수드래곤님.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? 이과적인 방법이 생각이 났거든요. 풍선을 돌려요. 요 안에는 물이잖아요. 네. 유체다 보니까 이렇게 돌리다 보면 힘이 어느 쪽으로 쏠려 있단 말이에요, 이게. 원심력을 이제 가속을 하고 싶으신 한 그렇죠. 말씀이에요. 이걸 가속을 시킨 상태에서 탁 놓으면 돌고 있던 이 힘으로 인해서 어느 한 벡터 방향으로 날아갈 거예요.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. 오, 돌아. 수드래곤이 노라고 할 때 놓을게요, 고은님이. 네. 오케이, 인정하겠습니다. 근데 이렇게 되면 저 이렇게 할 거예요. 들어보세요. 톡! 칠때 왔다 갔다 할때 떨어뜨리면 일단 떨어지니까. 아이고, 저희도 추하다고 해가지고 안 추한 방법 어렵게 갖고 왔는데. 아니, 어차피 이단에 떨어질 거면은 원심력이 아니라 그냥 툭 치고 띵띵. 진짜 운동할 때 떨어뜨리면 딴 데로 가겠죠. 진짜 똑똑하다. 아니, 이거 어떻게 성공을 해야 하면 재밌게 가요. 성공할 거면 진짜 운동하면 된다니까요. 뭐지? 아, 재밌는 거 있을 것 같은데. 아까 이야기 나온 것 중에 하나 있는데 낙하산 이용하는 거. 아~ 해가지고 저희 아까 저 에어 컴프레서 있잖아요. 내려오는 과정에 밑에서 쏴버리면은 낙하산 그것 때문에 딴 데로 갈 거다. 이제 풍력이죠. 풍력 때문에 낙하산 봉투를 비닐봉투로 해야 돼요. 제가 이거 해봤잖아요, 치킨 발사기 때. 근데 참고로 저 살짝 귀찮아가지고 잘 누울게요. 고은이가 해주세요. 나 있잖아. 저 고은이 믿어요? 믿으세요. 편의점 비닐봉투 그런 거 없죠, 지금? 없는 거 안 보여요. 시간이 없어. 잠시만, 테스트. 이거를 이거 어떻게 날아? 이거 짧게 잘라야 돼요. 짧게 잘라야 된다고요? 그렇지. 그리고 더 넓게 퍼뜨리게. 이게 공기가 들어가서 나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너무 모였으면 안 돼요, 입구가. 그러니까 일단은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. 대충 이렇게 하자. 귀찮다. 고님! 낙하산이어서라기보다는 돈. 해보세요.
해볼까요 바로? 그 세게 해야 돼 알죠? 딱 놓을 때 팡. 아 팡이 아니라 지속적으로. 아 그리고 바람을 넣어놔야 돼요. 바람 넣으면서 해달래야죠. 아니 밖에 바람 넣으면 안 되고. 말 왜 이렇게 많아? 본인. 예예예. 해보죠. 자 하나 둘 셋 해주세요. 힘내요. 하나 둘 셋. 오! 어떻게 했어요? 도체 원리를 이용하셨네요. 덕분에 아주 안전하고 메인을 골랐습니다. 그럼요. 네. 네, 좋습니다. 그래서 오늘 게임 결과는 문과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. 와. 압승. 재밌었다. 오랜만에 2대2 대결. 확실히 두 분이 뭉치면 시너지가 안 나요, 그냥. 반감이 돼요, 그냥. 저희 클래식 멤버는 늘 우리 둘이 이긴다는 거 짚어드리고 갑니다. 다음부터 봐주지 마시다. 추하고 더럽게 이기겠습니다. 아, 근데 왜 이기려면 추하고 더러워져야 돼요? 우리처럼 그냥 깨끗하고 멋있게 이길 수도 있는데. 하나, 둘, 셋. 문밖.